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동주력 그 교장이신 조민경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예술 선교단의 특송과 앵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0월 7일에는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 일기 예보에는 태풍 콩레이의 직접 영향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됐으나 야외 행사 준비가 계획된 오후 1시 전에 화창한 날씨로 바뀌어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일에도 야외 행사에 적합한 포근한 날씨로 역사되었지요. 만민의 재단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본 재단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받아 왔습니다. 이 시간은 사랑하는 목자님께서 2013년 창립 예배 때 해주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안에 더 깊이 새기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45년 전에 목자님을 먼저 만나주셨고 36년 전에 만민의 재단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목자님을 찾아와 만나주셨고 만민의 목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하시고 인간 경작의 놀라운 섭리와 비밀한 영의 세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함을 깨달으셨지요. 천국 새 예루살렘을 침노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과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느끼게 되셨지요.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궁구하셨고 그 답을 권능에서 찾으셨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눈앞에 뵌 듯이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권능이었지요. 목자님께서는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 합당한 그릇을 만드셨고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을 수 있으셨지요. 이미 개척 전에 권능을 받으셨고 이 권능은 개척 후 지난 36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본 재단과 성도님들에게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역사되고 있지요. 개척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치료받았습니다. 목발을 짚고 온 사람이 걷고 뛰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사와 표적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목자님과 이 만민의 재단을 택하시고 이처럼 인도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 경작의 목적인 참 자녀, 즉 새 예루살렘의 영혼이 함께할 자격을 갖춘 자녀들을 통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창대하게 마무리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그릇을 택해야 할지 또 어떤 재단을 세워야 할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목자님과 이 재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지요. 이사야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섭리하고 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아름다운 곳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에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영혼을 인도하여
드려 세세토록 사랑을 주고받기 위함이시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인내와 수고로움을 감수해 오셨습니다. 목자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한 영혼도 잃지 않으려는 애타는 심정으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 영광 중에 이끌어드리기 위해 간절한 심정으로 어떠한 수고와 희생이라도 감내해 오셨지요. 그 열매가 오늘날 이와 같이 창대하게 맺혀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들이 마지막 때 본 재단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민의 성도님이시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오고 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깊은 영의 세계가 눈에 본 듯이 손에 만진 듯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아니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해 펼쳐질 역사들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 세계 교구화를 이루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재단.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으십니까? 이는 단순히 희망사항이나 상상이 그치고 말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지요. 목자님께서는 사람이 10명 아니 100명만 모여도 이내 다툼이 나고 또 화평이 깨지고 온갖 시시비비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도 다툼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판단, 정죄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재단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본 재단은 개척 때부터 현실로를 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언약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왔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개척 당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복음의 회개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셨지요. 2007년 7월 25일 교회 개척 기념일에 하나님께서는 목자님을 통해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목자님께서는 3년간 전 지역을 다니시며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지요. 마무리하는 시점이 2009년 9월에는 수도 예루살렘의 심장부에서 대형 성회를 개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고 수많은 권능의 역사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복음이 회개하리라는 성경 예언을 성취하며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극정통 유대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지요. 이러한 역사들을 지난 36년간 저와 여러분들은 친히 보고 듣고 또 체험하면서 지금의 분량까지 믿음을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 재단에 주신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는 분이 성도님들 중에는 거의 없으실 것이라고 하셨지요. 혹여 있다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뤄집니다. 지금까지도 다 이루어져 왔고 남은 것들도 곧 우리 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값없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목자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시간 오늘의 우리가 오늘의 만민이 있기까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큰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 즉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꼭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첫째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 목 놓아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으시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죄인이라 시인하며 통회자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마음이 시원하고 기뻤습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쁨이 주어지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움이 주어졌지요. 바로 이 회개의 은혜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해오면서 크고 작은 죄의 담을 쌓았을 때 죄를 회개하여 담을 헐 수 있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회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지요.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한 번 죄사함을 받았다 해도 대부분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수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사단의 미혹을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보혜사 성령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조차 구할 수 없는 죄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요.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려 몸부림쳐도 공의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가 성경에 잘 나와 있지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않으니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요. 해마다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난 어찌해야 할까 하며 후회한다 해도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말입니다. 자살 후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포기해 버려야 할까요? 목자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중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셨지요. 대신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고 죄의 고통을 짊어지셨으며 목자님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서 한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 오직 그 길밖에 없었기에 자신의 몸을 돌아볼 생각도 자신의 생명의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하셨지요. 그 결과 얻어낸 것이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주신 수차례의 회개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혜택을 입은 분들이시죠. 대표적으로 2010년 회개 편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님들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머리된 분들 또한 구원받지 못할 중한 죄를 범하여 구원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회개 편지로 쓰게 하셨지요. 죄가 너무 중하여 스스로 회개하려 해도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니 목자님께 대신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러한 회개 편지는 수천 통에 달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죄들, 목자님께서 얼굴과 이름을 아는 분들이 짐짓지온 수많은 죄들이 열거되어 있었지요. 그런 실상 앞에서 목자님께서는 자신이 잘못 가르친 탓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책임자요, 목자이기에 책임지고 물러날 수도 없고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었다 하시지요. 그 모든 일을 책임지는 행함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기에 목자님께서는 대신 아버지께 무릎 꿇어 속죄하셨습니다. 그리고 간곡한 기도를 올리셨지요. 어떤 방법이라도 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능히 하겠사오니
아버지여 길을 여소서, 이들을 살릴 길을 여소서.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으시기에 감히 이 아들 이들의 죄를 고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이들을 살려주소서. 이렇게 수천 명의 구원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 지옥에 있는 수천 명을 천국에 옮기려는 것과 같지요. 후에 아버지께서는 목자님께 이를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강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작업을 이루시는 동안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지셨지요. 뼈에서는 골수가 빠져나갔으며 모든 기관과 조직이 연약해지셨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의 기운으로 붙들어 쉬지 않았다면 목자님의 영혼이 몸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시 천국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그러한 타격을 입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는가에 따라 힘듦의 정도가 다름을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를 위한 금식 기도는 배 이상 힘이 들지요.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한두 명도 아니요 수천 명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대신 공의를 채우셔야 했으니 그 힘든 정도는 상상 이상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지요. 절대 사하심이 없는 죄도 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그때로부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그때의 은혜와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셨는지요. 목자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주어진 값진 시간이라 생각하며 잊지 않기 위해 달려오셨는지요. 아니면 마치 지난 기억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처럼 그때 그랬었지 하며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으시는지요. 이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받은 회개의 은혜를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지요. 죄의 뿌리 마음의 악까지 벗어버리고 성결을 이뤄갈 수 있지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새롭게 다짐하는 어느 성도님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회장님의 눈물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고백입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리라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때는 내 생각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었는데 무언가 내게 뭉클한 순간을 주심으로 보이지 않았던 목자의 눈물이 보였고 들리지 않았던 목자의 절규가 들렸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목자님의 근본의 소리란 말인가? 내가 어리석어 많은 날들을 값없이 보냈건만 우리 목자님은 그 시간조차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구나. 이제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아버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목자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 되도록. 이 성도님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물론 성도님이 이 다짐을 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시작하리라 결단할 수 있었지요.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를 입고 감사했던 시간들, 또 다시 시작하리라 결단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그네와 감동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만나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은혜를 늘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달려갔습니다. 결국은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온 집에 충성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 있었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자님께서는 아직도 회개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하십니다. 혹여 아직까지도 그 은혜를 입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영의 흐름을 잘 타는 분들이라 해도 그분들이 반석으로 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순간순간 회개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 하시지요.
이렇게 주어진 회개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분이 결코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둘째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회개했다 해도 또 범죄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범죄하기를 반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지 또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하시는지를 마음에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와가 건네는 선악과를 받아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 곧 죄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으로 깨달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죄가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절절히 깨달은 것은 다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야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요.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으로 깨달아야 범사에 악을 택하지 않고 선을 택할 수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선에 대해 스스로 깨닫기까지 참으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밭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듯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본 교회에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선하게 사세요 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요. 각종 예배와 교육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깨우쳐주며 마음 안에 미세한 비질리까지도 낱낱이 해부할 수 있게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에 주일과 또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네 편 설교만 잘 양식 삼아도 얼마든지 자신을 발견하며 깨달을 수 있다 하시지요. 또 본 교회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특별 단일 절하가 시작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날마다 주어지고 있지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기만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중심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죄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하셨지요. 그 결과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 죄를 벗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를 일어나가며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을 받을 날을 소망하는 알곡들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진들의 선, 곧 최고의 선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가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시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했다 해도 끊임없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미세하게 다른 자신의 모습까지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 무장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자신의 생각에 가려져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칫 자신이 이루어온 진리를 기준 삼고 내가 옳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도 있지요.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을 발견하고자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목자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이루셨어도 지금도 변함없이 단에서 누가 설교를 하든 그 말씀을 겸비한 마음으로 들으시지요. 그러니 어린 전도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신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 감동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식어집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며 그래 저건 내 모습이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을 고쳐야겠다 다짐했다고 해도 행하기 위한 힘이 없기에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아가지요.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자신이 발견한 것보다 더 세세하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은 바를 행해갈 수 있는 힘도 주어지지요. 육의 흔적들과 결여도 더 신속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범죄할 때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았을 때 죄를 벗고자 하는 간절함이 더해졌지요. 그러나 간혹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7장 20절 전반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말입니다. 이는 욥이 연단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뱉는 혹독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들으셨지만 참고 계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말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한다 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해를 받으시지요.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가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멸망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범죄한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에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결국 아무 관련이 없게 되니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지요. 또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십니다. 만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권면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내가 공부를 못해도 아빠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빠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십니다. 1920년 인도에서 늑대 무리와 함께 자란 두 소녀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늑대만 보고 배웠기에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고 문명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늑대처럼 으르렁거리고 울부짖으며 네 발로 뛰고 걸었습니다. 음식을 주면 마치 늑대처럼 두 손으로 음식을 누르고 뜯어 먹었지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늑대 소녀들의 부모가 있어서 이러한 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요?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죄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영적으로는 바로 이 늑대 소녀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영의 사람으로서 고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변화되어야 하지요. 그럴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지요. 이렇게 짐승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는지요. 목자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목자님께서는 지난 시간 사역해 오시면서 분명히 회개한다 해서 용서하고 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는데 나중에 또다시 회개하러 나오는 경우를 보았다 하십니다. 그래도 목자님께서는 또 용서하고 오래 참으셨다 하시지요. 언젠가는 저 영혼이 마음에서 깨닫고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죄악을 버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뎌오셨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설교나 교육, 만남이나 개인적인 터치를 통해 재차 깨우쳐 주셨다 하시지요. 정말 저 영혼은 안 되는 것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덧 그러한 영혼들도 하나 둘씩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지요.
목자님의 눈물과 희생을 보며 하나님과 주님, 목자님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왜 버려야 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 그 죄를 어떻게 버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방법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고, 그러니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지, 이 제단과 목자님이 얼마나 귀한지가 마음 중심에서 깨달아지니 새 예루살렘의 소망도 생기게 되었지요. 이렇게 깨닫게 된 사람은 다시는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깨달은 은혜를 통해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셋째는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은혜이지요. 회개와 깨달음의 은혜가 주어져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생긴다 해도 단번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은혜 위에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 곧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요. 이때부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죄를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과 능력 역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 버리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고백하며 행해갈 수 있는 저희들로 나올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결단한다 해도 행해갈 수 있는 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 영으로, 운영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해도 스스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시편 103편 13,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인생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택하실 때부터 가룟 유다가 배신할 자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로 그를 부르셔서 예수님 곁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원하셨지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아신다 하여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돈깨까지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심지어 돈깨의 돈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거나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악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마음을 정한 후 최후의 만찬 자리에 나타나 여느 때처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해도 가룟 유다 본인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며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실 자신의 고통을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갈 그를 긍휼히 여겨 탄식하셨지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배신할 영혼이라도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끝내 사망의 길로 간다 해도
미워하거나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시지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사랑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지요. 때로는 지친 마음으로 성전에 왔다 해도 찬양 중에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안다 표현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또 기도 중에는 마음의 따뜻함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래,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가자 하며 할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와지는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니 자신의 한계 앞에 지쳐 주저앉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하며 포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목자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자님께서는 교육이나 만남 때마다 또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도록 진액을 다한다 하십니다. 혹여 지친 영혼이 뒤처지지 않도록, 혹여 다시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려고 하시지요. 목자님께서는 산에서 홀로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에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간절히 마음으로 품고 계신다, 기도하신다 하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계시듯이 목자님은 이제 눈을 뜨고 기도하시지요. 왜일까요? 영육간에 어려운 일을 겪는 영혼들이 화면에 나올 때면 화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위해서이지요. 지친 마음이 느껴지는 영혼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낙심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영혼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신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한 영혼 한 영혼이 반석으로 영으로 나오고 있다 하셨지요. 목자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목자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지 하며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목자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역사된다 하셨지요. 물론 지금도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늘 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기 힘든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 눈물로 이끌어오신 목자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되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에 지쳐 낙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목자의 눈물을 힘입어 변화의 능력을 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눈물책자에 있는 고백입니다. 제목은 나를 위한 눈물임을 알기까지입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생각해 보아도 왜 이리 사랑을 받는지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늘 목자의 근심만 된다고 생각했고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한심했고 왜 그리 악은 많은지, 그 악에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 목자님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 아직은 온전치 않지만 힘이 옵니다.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목자의 눈물이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을 참고 기다려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자 지금까지 많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흘려야 하는 눈물까지도 대신 감당해 주셨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날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 목자가 세상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 나는 너무나 작고 작지만 능히 할 수 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은혜, 둘째는 깨달음의 은혜, 셋째는 하나 할 수 있는 은혜라 말씀드렸지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세 가지 은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이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지요.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하고 밝고 맑은 보석들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지요. 그 아름다움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지요. 거룩함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 그 영광 중에 세세토록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우리를 이끌어 드리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러니 도대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이후 새 예루살렘 연회에서 경작의 열매로 나온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나날들, 기다림의 나날, 나의 사랑의 마음, 끝이 없고 한이 없어 시작된 경작의 역사, 그 결과로 인해 나의 눈물은 웃음이 되네. 그리운 이들과의 만남, 이 연회 너무 아름답도다. 내 마음을, 내 사랑을, 내 감동을 마음껏 사랑하는 이들에게 표현함이여.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즐거운 이곳에서 지난날의 일들은 추억이요 감사니 이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리.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웃음소리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 반드시 이러한 기쁨의 열매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님께서는 설교를 마무리하시며 저희들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셨지요. 그리고 이후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의 수고가 많다 하겠는지요.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변함없이 쉼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라고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만민에게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와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 위에, 또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눈 아까 오라르슈 아이노슈 소레와 이노치아 타에르스쿠이